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게임은 여가 시간에 즐기는 놀이를 넘어 인생의 낙이자 삶의 원동력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런데 만일 게임이 약이 된다면 어떨까요? 게임이 약이 되는 세상. 경기 갓겜대학 첫 번째 주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궁금하면 구독! 게임이 약이 된다. 디지털 치료제. 얘기만 들으면 뭔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인가 싶기도 한데요. 국제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치료제 협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요.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인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지? 딱 안 와닿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애플리케이션, 게임, VR, 챗봇 등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는 만큼 치료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인데요. 그냥 하더라론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치료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현재 디지털 치료는 평소 생활습관이나 신경학적 요인, 만성질환, 정서장애 환자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지 분야, 재활 분야, 정서적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 분야는 치매나 ADHD 등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비디오 게임이나 앱을 통해 인지력이나 전두엽의 제어력을 활성화시켜 병세를 완화시키거나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 분야는 사고가 나거나 만성요통 등 재활치료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받은 재활치료 앱이 AI 기반으로 동작 추적 기술을 적용해서 몸과 근육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운동을 시켜 원활하게 재활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서적 분야는 약물 중독,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의학적 치료를 치료용 앱이나 디지털 자극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제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우리가 놀고 즐기려고 하던 디지털 활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정말 놀라운 뿐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13년 미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들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디지털 치료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치료용 모바일 앱이 FDA 승인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미국의 아킬리에서 만든 ADHD 환자를 위한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게임으로서는 최초였는데요. 이제는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약이 아니라 치료용 게임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가 미국에서 개발된 후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줄줄이 FDA 승인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11월 프랑스에서는 2형 당뇨 치료 모바일 앱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해인 2018년 12월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미셋5가, 2019년 8월에는 오리나가 처방 디지털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며 그야말로 서부 금광시대처럼 디지털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제약회사들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2020년 세계적인 통계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디지털 치료제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요. 연평균 26.7%가 성장해서 2025년에는 8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인 디지털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여러 나라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은 국가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디지털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2019년 뇌손상으로 시야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VR 기술로 치료하는 뉴넵스의 뉴넵 비전이 처음으로 임상연구 승인을 받았고요. 국내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호흡기 질환 재활을 돕는 디지털 치료제와 노인성 질환인 근감소증 치료 앱 등이 개발 중입니다. 2020년에는 정부에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 확대와 대응을 위해 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지금은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지만 앞으로 불과 몇 년 후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설날이나 추석 때 홍삼이나 녹용 대신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영양제를 주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 저희 경기 게임 문화센터에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재미를 넘어 약이 되고 의료가 되는 세상, 게임이 만드는 메디컬 퓨처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 갓겜대학 1화 디지털 치료제였습니다.